사람이 출연하지 않고 너무 설정된 그림으로 만들어진 이리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성을 살려서 표현했다.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캐릭터 의미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캐릭터의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캐릭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성, 특질,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캐릭터 공부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캐릭터를 우리가 컨셉을 잡을 때 기초적인 컨셉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의 판단, 스토리를 구성하는 걸 배워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있고, 캐릭터를 만드는 게 있고, 캐릭터를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입히는 게 있어. 그치? 아까 등신이 얘기했잖아. 이게 캐릭터의 전반적인 거야. 내가 무슨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든다 그러면 그 유형, 장르에 맞는 캐릭터를 다 조사를 해야 돼. 등신, 외형적인 거, 의상, 표정, 그리고 관상. 관상도 알아야 돼, 관상. 이마가 넓은 관상은 어떤 관상? 짧은 관상은 어떤 관상?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시향 조사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창의적인 캐릭터가 됐을까 안 됐을까? 거기까지는 모방인 거야. 자기의 색깔을 그 당시에 입혀서 변화를 줘. 그때 캐릭터가 완성이 돼.